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신박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신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일단 제가 모모이로를 하나 더 샀습니다. 모모이로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제가 결국 라벤더 토끼 패밀리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벤더 모모이로 친구로 놔뒀던 요 라벤더 토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 혼자 있는 모모이로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모모이로를 하나 더 샀는데 두 개가 살짝 다르네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라나? 얘가 요 왼쪽 아이가 이번에 들인 애인데 얘가 살짝 더 살구빛이에요. 얘가 조금 더 그냥 하얗고 그리고 왼쪽 아이가 좀 더 기색깔도 진하고 옷도 보시면은 달라요. 무늬가. 뭐 여튼 졸지의 모모이로가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번에 들인 아이가 살짝 더 분홍분홍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모모이로를 새로 들였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올드 패밀리랑 지금 이제 나오는 패밀리랑 두 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올드 양이랑 염소랑 둘 다 손에 넣게 돼가지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이제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애들이랑 이번에 다시 나온 애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요거가 올드. 진짜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 직립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올드 염소입니다. 옛날에 나온 거니까 고장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제가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것을 좀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짱구가 좋아할 것 같은 맛. 달달해요. 그래서 이 염소 가족을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 옛날 염소 가족은 올드 버전 염소 가족은 진짜 와 염소다 이거면 이번 염소 가족은 좀 귀엽네 좀 애니메이션스러운 염소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좀 더 리얼리티한 거는 올드예요. 근데 실바니언이 좀 귀염상으로 간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 상황력도 그렇고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사실적이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드 염소들 보시면 엄마 염소 살짝 주둥이가 이렇게 더 나와서 진짜 더 염소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빠 염소 이게 아빠 염소가 대박인 게 진짜 수컷 염소한테 있는 이 수염 있죠? 이게 있어요. 올드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약간 좀 더 리얼하고 너무 막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사실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애기 염소들도 보면은 진짜 하찮아요. 요렇게. 요렇게가 한 가족입니다. 보면은 애기 염소들도 와 뭔가 애기 염소가 태어난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든달까? 주둥이도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 이 수염이 진짜 신의 향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시 리뉴얼 됐다 해야 되나? 애들이 이제 다시 나온 애들이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얘네 꼬리 있네. 염소 이 짧뚱한 꼬리 아시죠? 이 염소들 이 짧은 꼬리를 아주 강아지 마냥 흔들어댄다고. 근데 여기는 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 조개 껍데기 같은 꼬리? 완전 짧뚱해졌어요, 꼬리가. 아무튼 그렇고 둘이 차이를 보면 요 리뉴얼된 버전이 조금 더 귀염귀염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요즘 애들 성향에 맞춰서 더 귀여워지고 동그래지고 좀 더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엄마는 약간 요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좀 더 리얼하다면 이 염소와 엄마는 아니 이 리뉴얼 버전은 조금 더 귀염귀염상이다 뭐 요런 느낌. 근데 얼굴도 한 두 배 정도 커졌네요. 색깔도 완전 얘는 아이보리에 핑크가 가미된 약간 그런 느낌이고 흰 염소인데 들판에서 뛰놀아가지고 때탄 염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들을 보면 확실히 옷은 더 많이 정교해졌어요. 보이시죠? 이게 아빠랑 커플룩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얘가 엄마랑 엄마들이랑 똑같아요. 얘가 약간 더 사실적이고 얘가 조금 더 귀염귀염상을 갖고 좀 더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더 귀여운 건 얘네예요. 근데 저처럼 좀 더 사실적이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싶으면 이 아이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귀엽기는 이 아이가 훨씬 더 귀엽습니다. 요즘 애기들이 또 뭐 귀여운 거 많이 좋아하고 귀여운 것만 좋아하니까 애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귀염귀염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사실 뭐 나온 거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동물 인형이라면 그 동물과는 어느 정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아이들이 저는 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드 염소 가족에는 청소년이 없는데 이렇게 리뉴얼 전에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도 꼬리가 누나 꼬리는 더 조그매. 옷이 굉장히 귀엽네요. 아무튼 엄마랑 닮았습니다. 엄마랑 똑 닮은 모녀. 귀가 약간 디테일이 달라요. 귀 디테일 보시면 귀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얘는 약간 좀 더 앞으로 들렸고 얘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됐는데 염소 사진을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염소스러운지. 당연히 얘가 더 염소스럽긴 한데 귀가 어떤 게 더 염소스러운지 한번 나중에 제가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빠는 뭐 이 여기 염소는 뭐 안경을 씌우더라고요. 귀여운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스마트해 보인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올드 염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숫 염소한테만 있는 요 수염 요것이 아주 이 올드 염소를 다 했죠. 다 해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뿔! 뿔도 이렇게 있고 귀 있고 아빠도 꼬리는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지금 리뉴얄 되는 애 아빠는 얄 수 없는 안경과 좀 스마트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지 않나요? 더 귀염상. 근데 이렇게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뿔에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여튼 그런 헛소리였고 아빠도 조그만 꼬리가 있을 거고 보면은 옆모습 보면은 그냥 얘가 염소죠. 얘는 사실 옆모습만 보면은 염소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겠지 않나요? 이렇게 뿔도 잘 안 보이지 이렇게 각도만 잘하면 얘는 그냥 대놓고 봐도 염소인데? 약간 이런 느낌. 수염이 없지는 않아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잘못 보면 얘 턱살 있네? 이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풀 너무 많이 뜯어서 턱살이 있는 건가 싶은데 얘는 그냥 딱 봐도 털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염소까지 이렇게 두고 보면 완전 다르다고요. 누가 봐도 이쪽이 염소야. 근데 아빠랑 애기랑 커플룩 너무 귀엽죠. 좀 얘네는 요즘 실바니아는 너무 애니메이션처럼 귀염귀염상으로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올드 아이들처럼 그냥 막 와씨 염소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멧돼지도 와씨 멧돼지네 약간 이런 느낌. 막 대놓고 그냥 나는 멧돼지다 나는 염소다. 얘도 옆모습으로 보면 사실 엄마도 뭐 이게 그냥 염소인지 강아지인지 솔직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주둥이가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제가 강아지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해드리겠네. 강아지랑 고양이 가족이 제가 없거든요. 염소 올드와 리뉴얼 버전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양이에요 양.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올드 양과 리뉴얼 양. 한번 이 아이들도 뜯어보겠습니다. 이 양들은
되게 애들이 멍청하게 생겼어요. 진짜 제가 딱 좋아하게 생겼어요. 이 멍충멍충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그 특유의 그 멍멍함. 올드 아이들. 이거 보세요. 드레스 끝에 막 퐁퐁이 달려 있어. 이렇게 옷이 너무 예쁘다. 이 머리띠도 그렇고. 근데 사실 멀리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립이까지 왔습니다. 오, 직립이 너무 귀엽다. 근데 일단 언니분들부터 볼까요? 뭐가 다른지. 굉장히 미묘하게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둘 다 멍청해 보여요. 미안. 꼬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둘 다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뭐 의상이죠, 의상. 그리고 이거 일단 헤어밴드를 빼볼까? 살짝. 아 근데 올드면은 솔직히 변색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살짝 더 하얘요. 그리고 얼굴이 얘가 좀 더 커가지고 이 눈과 이 털 사이의 간격이 얘가 좀 더 넓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좀 틀린 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뭔가 얘가 더 멍청해 보여요. 사실 뭐 옷 말고 체형 말고는 다른 점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리뉴얼이 됐을까? 옷이 리뉴얼이 된 걸까? 엄마들을 봅시다. 뭐가 다르지? 얘가 눈이 더 커요. 아 거의 틀린 그림 찾기예요 지금 이거. 사실 꼬리는 둘 다 이렇게 있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멍청해 보여서 다 귀여워요. 이 염소처럼 막 확연하게 틀린 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찾기가 좀 어렵네요. 이 머리띠가 이번에 너무 예뻐. 머리띠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옷도 너무 귀엽고 이게 올드라 변색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좀 더 하얗거든요. 가족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거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매. 진짜 쌍둥이 자매야 그냥. 근데 아 양 왜 이렇게 귀엽지? 사람들이 왜 양양양양양양 거리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엔 아빠를 봅시다. 아 이걸 하는 게 맞나? 양이? 여러분 차이점 보이세요? 옷은 이쪽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올드가. 아빠는. 이 뭐야 이거. 근데 그 양 특유의 털 그 질감 표현이 이게 너무 귀여워요. 양 가족은. 그리고 이 보시면 다람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볼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이 양 가족도 볼이 생각보다 많이 빵빵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볼 양쪽에다가 풀을 아주 그득그득 집어넣고 있는 거죠. 볼이 빵빵하다. 아빠들은. 뭐 엄마들도 볼이 빵빵하긴 한데 엄마 보면 엄마도 볼이 빵빵하긴 한데 뭔가 아빠에 비하면은 홀쭉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사실 차이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염소처럼 올드에는 뭐 수염이 있다 뭐 주둥이가 더 나와서 좀 더 사실적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비슷합니다. 양은 둘 다 쌍둥이 아빠. 이것도 쌍둥이 아빠. 그리고 형아. 형아들은 옷이 다 멋지네요. 근데 여기 이 리본은 끈으로 만든 리본이고 얘는 정말 리본이고 근데 뭔가 올드의 옷이 이것도 형아는 올드의 옷이 더 귀엽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마찬가지로 이 눈과 그 털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요. 올드가. 얘는 더 멀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어려 보인달까? 얘보다. 형아 올드가 리뉴보다 좀 더 어려 보여요. 그리고 더 멍청해 보여. 아 여러분 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지금 어떻게든 쥐어짜고 있는데 그냥 보이는 거는 옷이 다르다. 눈과 뭐 털 사이의 길이가 그 간격이 더 좁다. 그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괜찮은 컨텐츠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양가족 너무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마지막 직립이. 귀엽다 직립이. 차이점을 전혀 알 수 없는 양 올드와 리뉴얼 된 양들이었습니다. 어땠나요? 멀리서 보면 뭔가 좀 다른가요? 사실 옷은 전체적으로 나는 옷은 올드 언니랑 아빠랑 형 오빠 옷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옷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다른 점이 거의 없는 올드 양과 리뉴얼 양. 대놓고 다른 염소 집안. 이렇게 두 가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좀 머쓱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재밌네요. 뭔가 분석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